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 do rapper MC 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피규어는 G.I. Joe 피규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5주년으로 나온 피규어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규어입니다. 코브라 군단에서 수중 파괴 전문가이면서 해양 공작원으로 G.I. Joe를 위협하고 있는 바로 코브라 1입니다. 네. 이 코브라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25주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5주년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개수가 채워져서 이렇게 한번 또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나온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해죠. 2009년 라이즈 오브 코브라 시리즈에 나온 2009년 코브라 1입니다. 이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코브라 1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985년 클래식 네 번째로 코브라 1은 출시가 됩니다. 1988년에 출시가 됐던 하이드로 바이퍼와 함께 수중 대원으로 양대 산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코브라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3인 1조가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해요. 저는 6개를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3개 완성됐고,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대장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브라 1을 완성시켰고요.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이제 코브라 1 그 언박싱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따로 이번 시간에는 언박싱 말고 바로 피규어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이 코브라 1 같은 경우에는 해양 공학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대원들 중에서도 뽑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또 육체적으로 또 체력도 좋고, 그러니까 이들은 또 그 어두운 밤 깊은 바닷속에서 또 고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코브라 1 1985년에 출시됐던 버전 1의 그런 백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때의 느낌, 그때의 감성을 너무 잘 살려줬고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포션 비율이 너무 좋게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고고고! 네, 나머지 미개봉 3개도 모두 다 개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6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베리베리 쿨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는 유닛은 1985년에 출시가 된 하이드로 포일이라는 해상 유닛입니다. 엠프라이즈 부대를 제가 또 완성을 시켜서 배경으로 한번 놔둬봤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두니까 더 멋지지 않습니까? 보시면 버전 1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줬죠. 버전 1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요 프로포션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악세사리로는 요 헬멧. 헬멧은 탈부착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백팩. 피어건, 작살총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나이프 두 자루와 이렇게 오리발. 오리발도 두 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 코브라 1이라고 적혀있는 여기 스탠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헬멧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이 회색깔 복면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또 탈부착이 돼서 나오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 코브라 1 자체도 버전 1도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요 지금 25주년 요 코브라 1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대로도 모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렸던 2009년에 출시가 된 The Rise of Cobra 시리즈의 코브라 1입니다. 요거 보시면 요것도 웨이브 크루셔 이렇게 유닛도 같이 소형 유닛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요렇게 파일 카드가 요런 식으로 또 되어 있고, 뒤에는 지금 웨이브 크루셔를 탑승하고 있는 코브라 1이 또 이렇게 보이네요. 아, 요것도 6개 모으면 참 멋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개봉해 볼게요. 2008년에 출시가 됐던 25주년 코브라 1과는 그냥 색깔만 다르고, 악세사리와 뭐 디자인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꺼내 볼게요. 네, 요렇게 또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티커도 있네요. 스티커도 한번 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2009년 코브라 1과 웨이브 크루셔를 개봉을 해봤습니다. 와, 멋있죠, 여러분? 2009년 코브라 1도 너무 멋진데요? 아, 또 갑자기 부대 욕심이 나네.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한번 가까이서 한번 봐볼까요?
2008년에 코브라 1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요 보면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가슴팍 부위는 빨간색에서 이제 회색으로 바뀌었고, 바지 그 하체 쪽은 안쪽은 이제 회색이 맞지만 이쪽 바깥쪽을 또 이 검정 라인을 주어가지고 이쪽 상체와 하체가 좀 약간 이렇게 검정 라인으로 이렇게 좀 통일성을 갖추셨거든요. 또 헬멧이 또 회색에서 블랙으로 바뀌었고요. 야, 요거는 좀 약간 이 블랙과 그레이의 조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이세요? 그러면 약간 형광으로, 녹색 형광으로, 요 스피어건도 약간 이렇게 녹색 형광으로, 야, 이렇게 또 포인트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 또 달라진 점은 요 발판이 바뀌었죠. 예, 홈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포징 취하기가 좀 불안정했단 말이죠. 2009년에는 여기 홈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안정감 있게, 예, 이렇게 좀 튼튼하게 스탠드가 바뀌었습니다. 뒤에도 여기도 또 이게 포인트를 줬네요. 형광으로 줬어요. 웨이브 크루셔 한번 봐볼까요? 요 웨이브 크루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스티커를 다 지금 붙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 이 손잡이 같은 요거는 이게 뒤로 이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요 미사일을 이렇게 장착시킬 수가 있어요. 장착시키고, 여기에 버튼이 있어서 요 버튼을 누르면 요 미사일이 이제 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드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지금 이게 모드 1. 이런 식으로 이제 탑승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서 있다던가 이제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드 2 같은 경우에는 요 손잡이가 이렇게 빠져요. 요걸 뒤로 이렇게 제끼고 요 구멍에다가 요렇게 껴주면 모드 2가 됩니다. 요 모드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미사일을 이렇게 장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엎드려 탈 수도 있겠죠. 1인용 그 비이클인데 공격력에서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겁게 잘 보셨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008년에 출시가 된 코브라 1과 2009년에 출시가 된 코브라 1과 웨이브 크루셔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면서 요, 조, 자이, 조. 감사합니다. 뽀뽀.